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원의 확실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집안의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 출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는 성가대원, 유년주일학교 교사,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대학부 예배에 다른 교회 다니는 대학생이 친구 따라 우리 교회의 대학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묻기를 형 구원받았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내게 그따위 질문을 하느냐.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대학부 회장이요 성가대 대원이요 유년주일학교 교사인 나에게 구원받았냐고 감히 묻다니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발길질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영혼 세계를 향한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교회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못 들었거나 안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한 단어도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려 했지만 공상 망상 때문에 한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고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믿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같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왜 교회에 다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종교활동을 합니다. 아침 향기라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점장이에게 점을 치러 갔는데 점장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커서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성가대원들에게 가서 자랑을 했더니 모든 성가대원들이 그 점장이에게 몰려가서 그 점장이 집에서 침묵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주간지에서 점장이에게 목사도 찾아가고 장로, 집사, 검사들이 찾아가 점을 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이라 믿으며 세례를 받는 것이 혹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을 가진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에 다니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대형교회의 장로나 권사가 되므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왜 교회에 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원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혼이 사기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 못 받았으면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부활의 믿음에서 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제시하는 방법으로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가르치는 방법만이 유일한 구원방법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마음으로 믿어 의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여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죄 없음, 죄 씻음, 죄 용서를 말합니다. 이 의를 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시인해야 하며 어떻게 시인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마구간에서 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100% 마음에 믿으신다면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믿게 해주시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사실이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내 부활, 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했습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했습니다.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 후에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믿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질 때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닌 지 1년, 5년, 10년 혹은 평생을 다녔는데 아직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두 번째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에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은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피흘림이 종교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렸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300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지구상에서 2000년에 걸쳐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자신을 주라고 신하게 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에게 주라 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것은 황제에게 주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성도들은 일제시대에 신자 삼배하지 않는다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6.25 한국전쟁 때에 공산군들이 남침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신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 고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신하고 고백함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100%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텍사스주 엘파스에서 14년간 목회할 때에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세례문답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만약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공산군이나 테러분자가 총을 이마에 겨냥하고 묻기를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일 것이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은 예수 믿겠다고 말하고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 죽겠다고 합니까? 나이도 젊고 아름답고 살길이 창장한데라고 물으면 자신들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혹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받는 것을 1년 혹은 얼마 동안 보류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총기 난사하는 학생이 예수 잘 믿는 한 여학생에게 총구를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 때의 일입니다. 네로 황제의 친위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충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황제 자신도 이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들에게 충성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주로 시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로 시인하면 특권을 지켜줄 것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 중에 예수님을 믿는 병사 12명이 모두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황제는 이들이 너무나 아까운 부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고 추운 겨울날 꽝꽝 얼은 호수 위의 얼음에 열두 구멍을 냈습니다. 이들을 벌거벗겨 그 구멍 속에 넣고 밖에서는 장작불을 피우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열둘은 얼음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얼음 구멍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열둘의 사형집행을 주관하는 한 병사가 자기 옷을 벗고 그 얼음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열두 천사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한 사람이 순교를 포기할 때에 그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던 천사가 슬퍼하며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광경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얼음 구덩이 속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한다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결코 나 같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주일에 신방하여 한 번에 3시간씩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3시간씩 3번을 하여 9시간 만에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엘파소 텍사스에서 14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군인 가족들을 목회했기에 이들이 언제 다른 곳으로 떠나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혹은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혹은 1년, 그러나 3년 만이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 보내야 하겠기에 속전속결로 말씀을 주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 전역으로 파송되어 구원 확신의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이는 그 지역에서 교회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어 장님입니다.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상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에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 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두 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 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사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점차적으로 카리스라는 말은 아름다운 일이나 행동, 생각, 감명을 주는 운명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은혜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갚아줄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선한 동기에서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구제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내면서 그들이 다시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냅니다. 즉 그들은요, 우리는 다시 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통상적인 생각이나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미덕을 행함으로 찬양받을 만한 일을 보고 감탄하며 말할 때 카리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때의 그 카리스는 바로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다니.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찬양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며 무슨 찬양으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2017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녁 설교 얼마나 은혜가 깊었던지 나오시는 분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아니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들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누구도 대적할 자 없는 중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2017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에 거하며 평안하고 안전하며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동업, 참회, 나누어줌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교제라는 의미예요. 교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때가 코이노니아예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서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령과 성도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 위에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집니다. 타고남은 장작처럼 싸늘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 위에 우리의 교제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충만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과의 충만한 사귐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 이처럼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는 동업 또는 참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때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코이노스라고 합니다. 파트너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 여기에 바탕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이것 또한 성령님과의 교통 위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분이 세운 패스터스 칼리지에서 아키볼드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졸업한 후에 런던 교회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목사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도대체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이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손때가 묻고 날가 빠진 그분의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성경책 속에 사도행전 16장 28절 옆에다가 그분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 성령과의 동업의 중대함이요.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동업, 성령과의 교제, 이것이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성령님과의 동업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복음 사역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나의 이 목회 사역은 성령님과의 동업 아니면,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혁신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신학과 이해와 경험, 이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 브라운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사역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라, 비틀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아니,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속에서 그런 의문이 가득 차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대언하니 마른 뼈가 다시 생기가 돌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영혼, 목숨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다 꺼져가는, 아니 다 꺼져서 냉랭한 우리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다시 불길 같이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길인 줄, 길인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며 그 선 사역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2절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불의 셔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되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십시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는요, 벌써 전도사 시절부터 보니까는 거의 30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목회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아가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을 든든히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 2017년 한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예배, 금요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에비뉴 노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6번째 시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수명을 둘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평균수명 그리고 건강수명입니다. 평균수명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건강수명은 얼마나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느냐로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수명은 79세이고 건강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가 나는 10년간은 질병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에 목이 잘 잠기거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민간요법으로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한방의 삽주뿌리와 자라고기와 율무차가 좋습니다. 특히 몸이 비대하여 행동이 더디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율무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더운 물로 샤워하거나 9시 이후로는 먹지 말고 하루에 10분 정도 힘차게 걷는 것도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전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절의 이상이고 둘째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결핵 등으로 인하여 50견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과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소목, 홍화, 온나무 껍질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삶아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50견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2차적인 질병인 심장병, 당뇨, 갑상선 질환, 혈액 질환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무거운 현상을 없애주고 50견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술의 발달로 로봇 수술, 인공장기, 방사선 치료기 등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거리가 먼 치료 방법에 열중인 것 같습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싣고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기운이 생기고 무기력한 현상과 50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영양제가 고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유태인 특수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극복돼야 할 우리 인간의 숙제입니다. 사람은 죄와 죽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일 매 순간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둘째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 평안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평안을 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